안녕하세요, 소은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꼭 필요한 인테리어용으로도 예쁜 카페트를 떠볼 건데요. 소은의 뜨개향기 그라데이션 실, 램스울 육합하고 6호 코바늘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만든 카페트는 길이가 세로 185cm에 가로가 145cm 정도 되는 대형 크기고요. 이 방법으로 뜨셔서 간단한 길게 러그 같은 걸 뜨셔도 되고, 또 방석 같은 거를 뜨셔도 되고, 약간 두께가 도톰하게 떠주셔서 이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 보셔도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코고요. 하나, 한 길긴뜨기를 할 거라서, 하나, 둘, 셋. 세 코는 기둥 코이고요. 세 코, 다음에 네 번째 코에다가, 한 길긴뜨기를 하시고, 그 다음 코에다 또한 길긴뜨기를 하시고, 마지막 코에다도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왔거든요. 한길긴뜨기가 4개가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처음에 기둥코 사슬 3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여기에다가 다시 사슬을 6코 하겠습니다. 5, 6. 6코 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 3코는 기둥이기 때문에 이네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다섯 번째 코에다도 둘, 마지막 코에 셋 하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거를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하나를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주셔서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 이 사이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 안에 한 코를 빼셔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를, 그 다음에 다시 사슬 세 코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한길긴뜨기를 세코 해주세요. 하나, 둘, 이렇게 세코 하시면 이렇게 하트 비슷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게 모서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 뜨개 방법은 이렇게 이게 모서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사선으로 계속 코가 늘어나면서 작품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 사슬을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뜨시고, 또 이게 세 코가 기둥이니까 이네 번째 코부터 하나, 둘, 또 다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면 다시 또 뒤집어,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또 이쪽에 구멍이 있는 이 코와 만나거든요. 여기서 다시 얘랑 빼뜨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다시 사슬 세 코, 그 다음 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세 코, 그러면 이게 지금 요렇게 요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세 개, 요거 자체가 한 블록이에요. 요게 요렇게 요렇게 퍼즐처럼 모여가지고 계속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쪽에 지금 이렇게 또 사슬 고리인 부분에다가 바늘을 끼우셔서 또 빼뜨기를 해주시고, 다시 사슬 세 코, 하시고 이 구멍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그러면 또 아까 처음에 요 모서리 하나에다가 두 코, 이번에는 하나, 둘, 셋. 세 코가 사선으로 계속 늘어나죠? 늘어나서 점점 커질 거예요. 자, 여기는 또 이쪽 가장자리로 왔으니까 이렇게 돌아갈 때는 사슬을 여섯 코 하시고 요 네모 블록을 만든 다음에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코를 하시고 기둥이 세 코니까 다시 네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끼우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때 다시 또 뒤집어서, 이건 뒤집으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 또 사슬 기둥이 있어요. 여기다 또 바늘 넣으셔서 빼뜨기. 다시 또 사슬 세 코.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구멍에다 바늘을 넣어서 세 코.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다시 얘랑 또 연결. 빼뜨기로 연결. 다시 또 사슬 세 코. 사슬 세 개는 기둥이고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세 개. 그러니까 총네 코씩 블럭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여기서 얘랑 붙여줘야 되니까 다시 여기 빼뜨기. 다음에 사슬 또세 코. 다시 한길긴뜨기 세 코.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이쪽 가장자리로 또 와서 또 늘어나야 되니까 처음에 이쪽에 하나였다가 두 개였다가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그라데이션 실로 저같이 떴을 경우에는 이 사선 무늬로 색이 바뀌면서 커다란 카페트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저는 간단한 티매트 정도의 사이즈로만 떠서 어떻게 뜨시고 마감하는지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다시 이제 가장자리고 블럭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떠볼게요. 가장자리에서는 돌아가기 전에, 돌리기 전에는 사슬 6코를 하셔서, 이렇게 사슬 6코를 하셔서, 3개는 기둥이니까, 그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뜨시고, 그옆 코에다가도 한길긴뜨기를 뜨시고, 그옆 코에 또 뜨시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이 돌아가 있으니까, 여기서 돌려주셔야 되죠?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이 구멍 안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그 다음에 사슬 세 코. 한길긴뜨기 세 코. 하나, 둘, 셋. 계단처럼 이렇게 모양이 계속 돼요. 그러면 여기 계단 부분에는 반드시 이 사슬 구멍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사슬 구멍에다가 빼뜨기를 하셔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사슬 세 코, 한길긴뜨기 세 코. 이렇게 하면 사선으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크기가.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들거나 정사각형을 만들거나 그거는 이제 원하는 러그 같은 걸 만들 때는 직사각형을 만드시면 되니까 좀 이쪽으로 길게 한 다음에 이제 마감을 하셔갖고 직사각형 모양을 만드셔도 되고 이제 또 정사각형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쪽과 이쪽이 딱 정사각형으로 길이가 맞을 때 그때 이제 또 하시면 마감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연결하고 사슬 세 코,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이쪽에 있죠? 이쪽에다가 빼뜨기. 다시 사슬, 세코, 한길긴뜨기, 세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쪽에 블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그만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감하시는 방법. 이걸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편물을 일단 마감하고 싶은 그 이쪽 라인을 이제 내가 그만두고 싶다. 이쪽에는 이 길이가 세로로 요만큼만 뜨고 싶다 할때 이제 마감하시는 방법이에요. 이쪽에서 더 길게 뜨고 싶으시면 계속 그 방법으로 올라가시면 되고, 이쪽에서 이 길이가 이제 나한테는 적당하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할 때는 여기에서 그냥 돌리셔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를 이첫 코, 여기에 첫 코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하나, 그옆 코에도 빼뜨기를 둘, 그 옆코에 빼뜨기, 셋, 그 다음에 이 사슬코에 빼뜨기, 사슬코는 이 구멍에 넣으셔서 하시면 돼요. 넷,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쪽 부분에서 빼뜨기를 하셨으니까 이쪽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또 이쪽으로 지금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슬, 기둥 3개,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이 구멍 안에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이 구멍에 연결해서 같이 사슬코 3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 세코,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3개. 그다음 다시 이쪽 사슬 구멍에 또 빼뜨기. 셋. 그다음 이 마지막 이 코에다가 빼뜨기. 사슬 셋. 한길긴뜨기 셋, 셋. 자, 여기서도 내가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싶으면 또 이렇게 빼뜨기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뒤로 돌려서. 내가 근데 여기서 이쪽 편은 정사각형이 아니고 이쪽 편보다 이쪽 편을 더 길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서 계속 또 늘려줘야 되겠죠? 여섯 코한 다음에 또 똑같이 블록을 만들고 다시 돌려서 그렇게 뜨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또 마감을 했고, 이제 이쪽에서도 내가 그만 여기서 마감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다시 돌려서 이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구멍에 넣으셔서 빼뜨기를 4개 해주시는 거예요. 총 하나, 또 한길긴뜨기 한 대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둘, 빼뜨기를 4개. 사슬 이렇게 돼 있는 데에다는 구멍에다 넣으셔서 빼뜨기 하시고, 이제 이쪽을 또 마감을 해줘야 되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사슬 3코를 하고, 한길긴뜨기 3개. 3개 하고,
또이 계단식으로 된 이쪽에 계속 마감을 해줘야 되니까 이쪽에도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3개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또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하나, 둘, 셋, 옆에 한길긴뜨기 또 마찬가지로 3개, 둘, 3개 하시고, 또 이제 이 옆에 이쪽에 빼뜨기 하시고,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 하시면은 점점 사선으로 늘어나던 코가 이제 끝부분에서 자꾸 줄어들면서 이제 이게 이제 마감이 되면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쪽이 이제 점점 채워지는 거죠. 이 구멍에다가 빼뜨기를 하시고 돌려서 다시 빼뜨기 하고 지금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사각형이라면 밑면하고 옆면이 지금 돼 있는데 이쪽 요만큼이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또 떠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다시 또 아까 했던 것처럼 빼뜨기를 이네 코를 또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셋 구멍에 넣어서 넷 해주시고 이제 다시 똑같이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 3개 하시고 또이 구멍에 넣어서 빼뜨기, 또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개. 또 여기에 빼뜨기 하시고 하나, 둘, 셋, 사슬 3개 하시고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3개. 그래서 다시 이쪽에 연결하시고 아까보다 이 지금 채워지는 부분이 또 이제 요만큼만 남았죠. 요 삼각형, 작은 삼각형 부분만 남았어요. 직사각형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 3개 정도만, 3블럭 정도만 뜨면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돌려서 요 코에다가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 두 번째 코에 빼뜨기,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구멍에다가 빼뜨기 하시고, 다시 사슬 세 코, 한길긴뜨기 세 코, 또 한길긴뜨기 하나 더,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또 이제 사슬 구멍에 빼뜨기. 다시 사슬 3코, 한길긴뜨기 3개. 둘, 셋. 하시고, 여기에 다시 빼뜨기. 자, 그러고, 다시 이제 또 마감할 거니까 돌려서, 첫 번째 코에 빼뜨기. 두 번째 코에 빼뜨기.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구멍에 빼뜨기. 자, 이제 그러면 한 코만 더 하시면 되죠. 이쪽에 사슬 세코 하시고 이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 세 개.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제 돼서 완성이 되는데 여기 이 구멍이 있으니까 이 구멍에다가 빼뜨기 하시면 자, 빼뜨기 하시면 이게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돼서
가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에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지금 작은 매트가 완성이 됐어요. 지금 제가 만든 거는 길이가 185cm가 되고, 그러니까 세로가 185cm, 가로가 145cm 정도 되는 대형 카페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뜨면 약간 올록볼록하면서 두터워서 카페트로 뜨면 좋아요. 러그도 물론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게 하셔서 러그를 하시거나 또 방석도 하셔도 되고, 또 카페트나 이런 간단한 매트 아니면은 테이블 매트, 식사할 때 테이블 매트로 이런 걸 만드셔서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는 이 블럭을 뭐 계속 늘리는 거에 따라서 지금 하신 방법대로 원하시는 사이즈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제가 만든 카페트는 이제 대형 작품이기 때문에 저걸 뜨는 방법을 다 똑같은 거를 계속 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이 방법은 이렇게 단순하거든요. 사실 어떤 하는 방법만 알면 계속해서 같은 방법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사이즈로 나만의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